실시간 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척추 상태를 확인하며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아 치료 약물을 주입하는 특수치료법입니다. 좌골신경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환인가요? 좌골신경이란 허벅지 바깥쪽, 종아리의 바깥쪽과 뒤쪽, 그리고 발목 안쪽 복숭아뼈 주변을 제외한 발의 거의 모든 부분의 감각을 지배하는데요. 좌골신경이 손상되어 좌골신경통이 발생하면 이 감각 지배 부위를 따라 통증이 발생하며 좌골신경통은 요통과 서로 혼동되어 쓰이는 경우가 있지만 요통은 허리에 국한되어 아픈 경우를 말하고 좌골신경통은 허리나 엉덩이에서 시작하여 다리로 뻗치듯이 아픈 것을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좌골신경통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증은 주로 띠 모양으로 엉덩이나 허벅지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종아리 바깥쪽과 뒤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또한 통증은 주로 날카로운 양상으로 환자마다 다양한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주로 저리다, 아리다, 전기 오듯이 쩌릿하다, 칼로 저민 듯하다 라고 하며 통증은 지속적으로 오거나 간헐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배변을 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 때 기침을 하는 등 순간적으로 복압이 증가될 때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좌골신경통의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좌골신경통의 90% 이상은 일반인들이 말하는 허리 디스크로서 추간판이 신경뿌리를 눌러서 발생하게 되며 퇴행성 변화로 인한 척추관이 협착이 되거나 엉치뼈 위의 요추 5번이 앞으로 밀리면서 발생하는 척추전방전이증이나 궁둥구멍근이 수축할 때 좌골신경이 압박을 받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드물게 종양 등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좌골신경통의 진단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좌골신경통은 하나의 증상이지 최종적인 진단명은 아닙니다. 우선 의사는 환자의 설명을 듣고 이학적 검사인 하지 직거상 검사로 판단하는데요. 여기서 하지 직거상 검사는 침대 바로 누운 후 아픈 다리를 뻗은 채 들어 올리다 보면은 각도가 30도에서 70도 사이에서 허벅지 및 종아리 뒤쪽으로 통증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다른 신경학적 장애가 동반되지 않고 병력에서 감염이나 종양 등의 다른 원인이 특별히 의심되지 않는다면 X선 검사, 허리의 전선화 단층 촬영, 자기공명 검사 등의 더 이상 검사 없이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존적 치료를 2-3개월간 한 뒤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다리의 힘이 빠짐 등 다른 신경학적 장애가 동반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하며 이때는 추간판 탈출증이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로 있는지 신경 뿌리와의 상관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CT나 MRI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럼 무엇보다도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좌골신경통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는 통증 자체를 경감시키기 위한 약제 복용, 신경 블록 치료, 경막의 주사 등의 약물 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 프롤로 치료, 운동 치료 등이 있습니다. 수술법은 매우 다양하여 미세 수술로 신경을 압박하는 추간판만 제거하거나 전통적인 방법으로 척추 후궁 절제술, 척추 유압술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럼 특수신경 블록 치료는 어떤 치료이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세요. 특수신경 블록 치료는 수술 없이 좌골신경통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실시간 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척추 상태를 확인하며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아 치료 약물을 주입하는 특수치료법입니다. 척추 주위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약물과 신경의 염증과 부종을 줄여주는 항염증제, 신경 주위의 유착을 녹여주는 효소제 등의 약물을 주입하여 척추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최신의 치료법입니다. 네, 비수술적으로도 효과적인 척추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희소식인데요. 그래도 아프지는 않을까, 또 위험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신경 블록 치료를 받을 때 혹시 주의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실시간 영상 장치인 시암 장비로 직접 보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안전하며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 의해 시술할 경우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시술 부위와 약 성분을 결정하게 되므로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술 시에도 통증이 거의 없고 의료진과 대화하며 편안하게 시술받을 수 있으며 시술 시간도 몇 분 이내로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까지 좌골신경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 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허리 통증이나 다리에 통증이 느껴지게 되면 검사나 수술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을 미루게 되는데요. 그러지 말고 초기에 전문의를 찾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치료 기간도 줄이고 치료 효과도 좋게 합니다. 최근에는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니 부담 없이 병원에 내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